우리 겐제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은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달라. 도전적이고 야망 있고 열심히 하고 막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은 비슷한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다르다. 완벽주의자인 스타일인 거고 나는 좀 확확확 해나가는 스타일인 거고. 맞는 것 같아. 근데 생활 습관이 완전 맞아. 달라. 근데 나는 항상 고마운 오빠가 잘 맞춰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알면 됐네. 진짜 내가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아니야. 이긴 사람이 질문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맨날 이거밖에 안 해. 자, 남편의 습관을 맞추세요. 그럼 말할 게 많지. 말해봐. 저희 오빠는요 옷장 열거나 서랍 열거나 화장실 문 열어놓고 방 쓰고 열어놓고 주방에 있는 서랍장을 쓰고 열어. 모르겠어. 그냥 열리는 것 전체 다 뭔가를 열면 닫질 않아. 닫질 않아. 그냥 열어. 그럼 가서 집 전체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씩 다 닫아야 돼, 여러분. 맞아? 정답. 이건 맞아.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 다 이제 열고 다니니까. 그 마음이 넓은 거야? 너한테도 마음이 열어놨잖아, 내가. 가위바위보. 입고 있는 속옷 색상을 맞추세요. 주황색. 아까 봤어. 주황색 자랑하면서 다니던데? 맞잖아, 여기 주황색. 너무 빨리 맞았는데. 내가 그만큼 너를 신경 쓴다는 소리지. 좋게 보면. 틀리면 딱밤. 딱밤? 틀리면 딱밤. 아주 세게. 오케이. 다음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자기는 발라드 좋아하지. 폴킴. 딱 가수까지 말했어. 땡땡. 아니 발라드를 좋아하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는 가장 좋아하는 거야. 라틴 음악 들으면서 맨날 왜 이렇게 댄스하면서 하잖아. 차에서. 맞지. 아 맞긴 한데. 맞잖아. 그게 알았어, 내가 알았어. 진짜 가장 좋아하는 거. 아싸 아싸. 이게 다 늘어나야 되네. 자 일어나. 내 눈 안 감을 거야. 눈 안 감을 거야? 난 무섭게 내 노릇. 어디 한번 때려봐. 아! 조그만 게 세네. 세지. 센데? 가위바위보. 다음 중 나의 연애 스타일로 맞는 것은? 밀당 아니면 한없이 퍼준다인데 솔직히 밀당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한없이 퍼준다. 나는 퍼주면서도 밀당을 해. 약간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정답은 맞는데 퍼주면 안 될 때는 퍼주진 않아. 그게 나만의 밀당인걸? 막 자기가 바보같이 퍼주는 스타일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고 해야 할 상황이면은 통 크게 이제 퍼주는 스타일이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것을 맞추세요. 내가 되고 싶은 건데 동물이야. 나 옛날에 자기한테 말한 적 있어. 몇 개 선택을 줘? 애인데 없어. 난 너한테 말한 적 있어, 이거. 동물? 응, 동물이야. 잘 기억해봐. 새. 그럼 차에 한번 기억해봐. 새. 새. 자. 새는 맞아. 거기서 종류가 있어. 아니야. 그것까지 말을 했어. 기억 안 나지. 그 기억 안 나면 너는 뭘 찾아야 되지. 새라도 기억하는 게 어딨어. 에이, 그럼 너는 그러면 너 이름이 근데 없어? 자, 정확하게 맞추세요. 정확하게? 덕수리. 뭐? 덕수리? 덕수리? 아니 덕수리야. 뭐지? 맞지? 덕수리? 아 다시 스펠링. 덕수리? 아 진짜 덕수리? 비슷하잖아 덕수리. 너는 그러면 켄자야 칸자야? 아니야 켄자지? 아니 덕수리. 덕수리? 땡! 독수리입니다. 아 비슷하잖아. 아니야. 덕수리. 너 그럼 너 지금부터 칸자야. 너 이름 이렇게 쓰잖아. 내가 심지어 쓰는 것도 알아. 아니야 이미 틀렸어. 이렇게 어떻게? 내가 왜 그렇게 한번 써봐. 그래.
여기 대고 크게 한번 해봐. 들렸어. 이거지. 비슷하잖아. 아니야. 독이지, 독.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틀렸어. 아니야, 아니지. 대신 이렇게 때려줄게, 이렇게. 아니, 이건 나가. 아, 이거. 너 거 아니야. 그럼 너 지금 진짜, 내가 그러면 칸자라고 부를 거야. 그럼 괜찮아? 너 밥에 후회해. 아니, 너 칸자라고 불러도 괜찮아? 아, 너는 외국인이면 이해하지. 아니야, 너 이럴 때만 외국인이라 그래. 사람들은, 어? 외국인이라 하지 말라. 자. 아, 대신에 그러면은 거의 맞았으니까 진짜 다음에 후회한다고? 요거를 때려줄게, 요거. 야, 근데 우리 스펠링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너 칸자라니까 지금부터? 괜찮아, 칸자해. 안 돼, 안 돼, 일로 와. 아, 씨. 너 이거 불법이야, 빨리. 아, 이건 진짜 약해. 알았어. 잘못했잖아. 칸자씨, 가위바위보. 다음 중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사주. 땡? 나 사주 안 믿잖아. 오빠가. 그니까 나 신뢰, 내가 무슨 글 신뢰해. 나는 그나마 이제 심리 테스트를 믿지. 이거는 과학적인 거야. MBTI 같은 거. 아니, 사주는 태어난 날이잖아. 그게 더 정확한 거야. 아니야. 성격은 계속. 아니, 나는 내가 안 믿어. 일로 와. 너 시기한 내가 때려. 아니, 아니, 진짜 안 믿어. 내가 또 알잖아, 나. 알았어. 그거 하면 너 진짜. 너 이거. 크리에이터 생활 못할 수도 있는데? 빨리 해! 자, 그러면 내가 때리기가 좀 그러니까. 아, 괜찮아, 때려. 다른 걸로 바꿔줄게. 나 어차피 난 널 때릴 거야. 알았어, 너 때리면 돼. 내가 다른 걸로 바꿔줄게. 애교. 아니야, 차라리 때려. 나 진짜 후회 안 하겠어? 너 눈. 알았어. 애교할게. 어떤 거? 오빠, 나 오늘 귀신국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몇 년 전 애교냐, 이거 귀신 꿈꿨도. 아, 뭐라고 아, 생각나는 게 없어. 내가 원래 애교. 그래. 무슨 귀신 꿈꿨도야. 웃었잖아. 알았어, 인정. 아, 그럼 이제 내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 그래. 난 너무 시시해. 게임 begin. 나 없이 한 달 살기, 핸드폰 없이 한 달 살기. 핸드폰 없이 살면? 한 달 동안 물기비 없어. 아, 내가 없어 된다는 거네? 그럼 오빠가 그 한 달 동안 어디 여행 시켜줄게. 나를? 어, 여행 가서 여행 하고 와. 돈 벌어야 되잖아. 우리 이거 한 달 동안 물기비 안 나오면 어떻게 살? 오빠가 일할 수 있어? 그럼 뭐 가만히 있겠어,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핸드폰 없이 한 달 살기야. 알았어, 핸드폰 갖고 와. 너 요즘 핸드폰 너무 많이 해. 아, 그래. 중독이야.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야? 어, 중독이야. 내가 더 소중하지? 그럼 이제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면 안 돼. 알겠어. 알았어. 평생 한국에서 살기. 모로코 절대 못 감. 평생 모로코에서 살기. 한국 절대 못 감. 둘 중에 한 나라만 선택해야 돼. 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게 밸런스 게임이야. 아니야. 아니. 자, 골라봐. 한 나라만 골라야 돼. 나 그냥. 나 여기서 그냥 나가버려도 돼? 어려워. 그냥 어려운 게 밸런스 게임이지. 오빠, 내가 한국에 살든 모로코에 살든 오빠가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그럼 나는 가능하지. 그럼 모로코에서 살아. 모로코에서? 그럼 내가 부모님을 못 보내 이제? 이해했지, 그 마음이. 생각을 바꿔서 그럼 부모님이 한국으로 올 수는 있어. 아니야, 그래도 모로코? 난 여기서 살고 싶은데 모르고 못 갈 생각을 하니까 그건 좀 너무, 오면 슬프다. 그치, 너무 올 것까지. 아, 남편은 깨끗한데 집안은 엄청 더럽히는 남편. 샤워도 하루에 한두 번씩 하고 엄청 깨끗해. 좋은 냄새 막 많이 나. 근데 집이 좀 지저분해. 막 양말 이것저것 벗어놓고 설거지도 한 이틀에 몰아서 해. 엄청 더러워. 막 입냄새 나고 발냄새 나고 막 그래. 근데 자기가 잔소리를 할 일이 없어. 너무 깨끗하게 집안이 전 유지.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아니야.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야, 재밌는 거. 못 고르겠어. 둘 다 병생길 것 같아. 차라리 집안이 더러워도 돼. 내가 어디 쪽에 가까워? 자기는 몸은 깨끗하지. 그치? 맨날 샤워하고. 근데 설거지 잘 안 해서. 어쨌든 이게 낫다 이거지? 어, 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알았어. 아니야, 이건 그냥 밸런스 게임이야. 아, 자, 둘 다 잘해야 돼. 어쨌든 이게 조금이라도 낫다 이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됐어. 100억 받고, 100억. 응. 100억 받고 남편 수명 5년 줄이기. 아이씨.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진짜 살기. 진짜 질문들이 왜 이래? 질문들이 왜 다 남편, 남편, 남편? 아, 남편이지 그럼 뭐를 해? 근데 100억 받고 오빠가 5년 더 일찍 죽는 거야? 5년 더 일찍 죽는 거야? 근데 몇 살에 죽는지는 모르지. 차라리 내가 5년 일찍 더 죽어도 아, 그런 거 없어. 그럼 나는 여기서 자기 의견을 물어볼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해. 아니 아니, 이거 너의 밸런스 게임이야. 나는 다이어리. 응.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고설했잖아? 100억 응. 받는 거? 그럼 응. 자기가 그걸 싫어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몰라. 넌 신이랑 계약한 거야. 나는 몰라. 무슨 마이데몬이야? 얘 질문자 진짜... 100억 받는 남편이 5년 일찍 하늘나라로 가는데? 근데 누구 몰라. 내가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는 모르긴 하지. 100억을 받으면 생각해봐.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위약도 달달이 되잖아. 아니 위약엔 상관없어. 원래 정해진 어, 거에 5년? 아씨 아, 마음에 걸려. 근데 네. 자기의 행복을 위해. 너 행복 아니고? 둘 다 행복이지, 솔직히. 자기도 그렇게 원할 거 아니야? 맞지, 만약에 내가 알았으면 너 왜 내 수명 안 줄였어? 배우기가 더 힘든데. 그치, 자기도 그렇지. 그럴 것 같아. 3, 2, 1. 어? 덱스트의 남편. 누가 더 잘생겼냐? 아니, 아니. 너의 남편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아, 덱스? 덱스 아니면 내가 있어. 그 사람은 너의 이제 남편이 되는 거야. 아, 당연히 자기지. 이거 무슨 말도 같지. 그치, 이건 여기서 솔직히. 나는 근데, 물론 덱스는 잘생겼잖아? 응. 근데 나는 덱스의 성격이 어떤지 몰라. 그때는 나도 몰라. 어, 내가 오빠를 모르는 거야? 응. 그냥 얼굴만 보고 판단할 거지?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큰일 났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아, 내가 더 잘생겼다면 너 맨날 그냥 할 소리였어? 근데 덱스 모르기 전이 둘 다 모른다며. 아니 너 근데 덱스 지금 자기가 난 내 눈에선 더 잘생겼잖아. 아니 만약에 그... 둘 다 몰 둘 만약에 들어봐 둘 다 몰랐어. 그냥 이렇게 둘 다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나 한 명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질문해 볼게. 내가 잘생겼다면 더 나를 고르겠지. 어 그러는 걸로. 아니 근데 솔직히 둘 다 모르면은 좀 뭔가 그때 와서 이것저것 많이 보일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둘 다 모르면 오빠가 덱스 이길 수 있을까? 잘생긴 건 다 떠나서 다른 것도 많아. 뭐가 많은데 걔가? 내가 X당이 뭔데? 몰라 일단 오빠 선택하는 걸로. 그래 지금 왜 진 거 같지 근데? 어, 왜 진 거? 근데 저번에 결혼고사 한번 해가지고 40점 나와서 둘 다 놀랐어. 그니까 뭐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재밌다. 어 40점이라는 거는 60점만큼의 재미가 남아있다. 이미 100점이면 너무 재밌잖아. 시시한 그지? 저 남편이랑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